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 시작됩니다. 4월 14일까지 선거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공개 장소에서 연설을 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유권자는 6,700여 명의 거소투표 대상자입니다. 거소투표 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거소투표 선거인은 4월 5일부터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기표한 투표지는 4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4월 7일부터는 나흘간 배위에서 팩스 전송 방식으로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부산은 이번 총선 선상투표 신청자가 804명으로 전국 신청자의 35%를 차지합니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부산 전역의 205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4월 10일, 4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 당일인 4월 15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91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소 방문 시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 간 대기 간격은 1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는 21대 총선. 달라진 선거운동 풍경만큼 유권자들의 투표도 달라진 모습으로 실시됩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